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7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기시간과 교차 감염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서구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503곳에 개별 주소를 부여한 사물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강서구가 전통시장 내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여러분에게 사회보험은? 들락날락? 없으면 직원들이 들락날락하니까. 다른 나라, 아직 미가입? 다른 나라에게 아니에요? 돌림노래, 가입할 때까지 돌림노래 불러야죠. 다들 누려, 만족도 최고, 다 같이 누려야죠. 그럼 사회보험료 지원은? 누누이! 10명 미만 사업에 220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부담은 나누리, 혜택은 두루누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는 구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대기시간과 교차 감염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자문진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진 항목들을 작성한 후 생성된 바코드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등록과 통보, 질병관리청 보고까지 전산 시스템으로 이뤄져 선별 진료 현장 업무 과정이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표는 강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만 운영되며 마곡 8구역 공영주차장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문진표 양식이 달라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한 사물주소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주소가 따로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근 도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버스 정류장에 개별 주소를 부여한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기둥형, 일자형, 박스형 등 다양한 버스 정류장 유형에 맞춰 표준형과 자율형 두 가지 형태로 부착해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한편 부여된 사물 주소는 향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내비게이션 등에도 반영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전통시장 내 일회용 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 2021년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을 시행합니다. 2021년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헌 장바구니 3개를 기증하거나 시장 내에서 2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새 장바구니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본동시장, 화곡중앙시장,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각 시장마다 마련된 행사 장소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통시장 장바구니 생활화 사업을 계기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한편 강서구는 이번 장바구니 대여 사업이 비닐봉투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는 물론 시장 상인의 비용 절감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경제정선 미술관에서는 전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집콕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총 9편의 영상으로 제작되는 이번 온라인 집콕 투어는 경제정선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동네 문화를 탐방하는 경제라이프 진경산수 골목여행, 온라인 입문특강 이 특별한 클래스, 미술관을 말하다 작가 토크 콘서트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제정선미술관에서 언제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위기에도 반드시 봄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온라인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나마 구민 여러분들께서 문화 향유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는 아름다운 연주와 작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뮤지엄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집콕 투어는 겸재정선 미술관 유튜브 채널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